안녕하세요. 환희사랑입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이제 식물들도 실내로 많이 들여오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금전수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는 한 2년 정도 키우고 있는 금전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금전수는 돈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잎이 동전 모양과 같다고 해서 돈나무라고 한답니다. 잎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부자가 된대요. 그래서 개업집에도 선물로 많이 들어가고요. 이사 가면 또 이삿집에도 이사 집들이에도 이 금전수를 많이 선물로 주곤 하는데요. 키우는데도 까다롭지가 않아서 초보자들도 잘 키울 수 있는 공기정화 식물이랍니다. 그늘진 곳에서도 아주 잘 견디는 환경 조건에 견디는 힘이 뛰어난 그런 식물이에요. 또 수분도 많아서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답니다. 뿌리에 콩알만한 감자 같은 그 지약용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할 때그 지약용에서 작업한다고 합니다. 물을 줄 때는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그때 이제 주면 될것 같고요. 번식은 뚝 끊어가지고 심어만 놔도 뿌리가 내려서 잘 자라고 또 잎을 띄어서 잎꽂이를 해도 아주 잘 자라는 금전수랍니다. 집에 돈나무 들여놓고 여러분 모두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세요.